최초의 수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 부대. 우리는 잉글랜드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파푸스는 고대인들도 자연과 과학을 연구할 때는 역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에서 초자연적 개념을 배척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수학 법칙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뉴턴도 수학으로 자연 철학을 밝히고자 했죠. 그 당시 봉건제가 붕괴하고 상업자본과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을 운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러나 장원제도와 봉건경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육상수송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바다와 강을 이용한 수상수송은 빠른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해상수송은 먼 바다 위에 있는 배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해 연안을 따라 운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기술적 문제들은 유체 정역학, 유체 동역학, 그리고 천체 역학의 연구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과학 발전에 대한 문제가 그린 기피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연구한 역학을 집대성하여 그린 기피아를 출간하였죠. 사실 출판 20년 전에 이미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완성되어 있었죠. 1672년 영국의 자연철학자 로버트 훅과 광학에 대한 우선권 논쟁으로 발표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1684년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뉴턴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엔 요한네스 케플러에게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임이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왜 그런 궤도를 돌게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헨리는 만유인력이 거리의 제도에 반비례한다는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할 신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족스럽게 풀어내지 못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헨리가 뉴턴에게 만유인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 행성 궤도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뉴턴은 미리 계산을 해봤었기 때문에 즉각 타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헨리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아내는지 물어보자 뉴턴은 그건 내가 20년 전에 계산을 해뒀다고 라고 대답했죠. 이 말에 헨리는 놀라며 지금이라도 발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사비로 출판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과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이 아니었기에 제목처럼 뉴턴은 자신을 자연철학자, 즉 철학자라고 칭하며 살았는데 이 책은 철학의 보편에 대한 증명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최초의 책이기도 합니다. 1687년 발간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는 고전역학의 기본 바탕을 제시합니다.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저서에서 뉴턴은 다음 3세기 동안 우주의 과학적 관점에서 절대적이었던 만유인력과 세 가지의 운동법칙을 저술했습니다. 뉴턴은 케플러의 행성운동법칙과 그의 중력 이론 사이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의 이론이 어떻게 지구와 천체 위의 물체들의 운동을 증명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태양 중심설에 대한 마지막 의문점들을 제거하고 과학 혁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실용적 반사망원경을 제작했고 프리즘이 흰 빛을 가시광선으로 분해시키는 것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색에 대한 이론도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실험에 의거한 냉각 법칙을 발명하고 음속에 대해 연구했죠. 뉴턴의 역학 및 우주론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하여 저술한 것으로 이른바 만유인력의 원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초판은 라틴어로 쓰여졌으며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편과 2편에서는 운동에 관한 일관적 명제를 논설하였는데 2편에서는 굳이 입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문제를 다루고 있죠. 3편에서는 2편에서 증명된 명제로 전체의 운동, 특히 행성의 운동을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문제, 케플러의 행성의 타원 궤도 문제를 해결하였죠. 이 책에서 뉴턴은 무작정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력을 고려해서라는 말이 있죠.
뉴턴은 자연철학을 유럽 학계가 드디어 철학으로부터 온전히 독립시키고 과학이라는 표현이 더 보편적인 표현이 되게 만들었죠. 철학에도 영향을 미쳐 유럽 철학사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세기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나오면서 형 이상학의 보편성, 윤리학의 보편성, 예술 철학의 보편성 등 뉴턴 정신을 이어받은 보편성이 철학계 최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의 인물들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후보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